오늘부터는 본부장님께서 이 PK의 주인이십니다. 회장실로 가시죠. 안 됩니다. 아직은 이릅니다. 보는 눈들도 많고 절차대로 진행시키는 게 좋습니다. 경고망덕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죠. 이래서 제가 꼭 본부장님 곁에 있어야겠네요. 지 팀장 말대로 하죠. 본부장실에 가 있어요. 지 팀장이랑 할 말이 많으니까. 영영 안 올 것처럼 나가더니 왜 왔어? 나도 안 오고 싶었어. 네가 한 짓 생각하면. 그러니까 뭐 하러 왔냐고. 나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버렸어. 거봐. 혼자 두니까 사고 치잖아. 사고를 치더라도 내가 있을 때죠. 네가 망가지든 내가 지치든 끝까지 가볼 거니까. 대신 회장님 뵈러 가자. 네가 성질 부리더라도 끌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. 지 팀장은 왜 돌아온 겁니까?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?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왜요? 지 팀장 때문에 서이사 뜻대로 안 될까 봐 그래요? 내가 손 내밀면 잡는 척했다가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세요? 아직도 절 의심하시는군요. 절 믿어주실 때까지 묵묵히 본부장님 곁을 지키겠습니다. 곧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세대교체를 알리겠습니다. 회장님 라인은 별탈 없이 본부장님을 지지할 겁니다. 아, 혹시 주주총회에서 발표하실 새 구상이 있으십니까? 생각해보죠. 기대하겠습니다, 본부장님. 새 구상이라.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불멸의 도시 MCT. 그게 내 마지막 꿈이야.